예, 여러분 광고 보시고 왔습니다. 오늘도 장현재 우리 미국 주식입시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 안녕하세요. 네, 장우석입니다. 아, 오늘 표정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일찍 왔는데 오늘 또 주차장이죠. 예, 예. 여기 이제 공사한다고. 오. 차를 저기 데려 가는 바람에 예, 갔다가 좀 뛰어갔다 오느라고. 예. 뛰어오셨습니까? 예, 시간이 좀 늦어갔고요. 왔는데 하여간. 저희가 여기가 안 보이지만 찜질방인데 찜질방이네요. 예, 뛰어오셨으면. 예, 하여간 굉장히 더운. 예, 정말 더우실 예, 것 같습니다. 하루일 것 같습니다. 우리 축하님이 그냥 방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깐 좀 쉬겠습니다. 아, 저 혼자 하고 있으라고요?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요? 예, 하여간.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된 내용을 먼저 보고요. 오늘은 뭐 날씨는 덥지만 네. 이 안은 덥지만 오늘 조금 시장이 올라갈 만한 그런 분위기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아, 오늘 뜨거운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뜨거운 내용이 사실 이제 장이 좀 빠지면 네. 미국은 붉은색이잖아요. 아, 그럼 반대네요. 예, 예, 반대니까 예. 오늘 좀 시원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시원한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주제가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주식이 돋보이는 이유가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의 근거가 되는 다우 운송지수라는 제목을 한번 살펴보고요. 룰루레몬 때문에 의문의 1승을 거둔 기업은 어제는 의문의 1패를 보인 기업이 있었는데 네. 어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어제 의문의 1패 보인 기업 기억 안 납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이제 밈이 올라가면서 네, 이제 준비기업 예, 보여드렸습니다. 예, 일단 세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기 전에 선물시장 현황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볼 건데요. 시장은 지금 S&P 500 0.42%, 다우가 0.48%, 나스닥이 0.43%로 3대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꽤 올라갔네요. 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네. 보여주고요. 오늘은 적어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준비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슈카님이 미국장이 얼마나 고점대에 밀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3% 밀리지 않았을까요? S&P 500 기준. 그럼 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장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기사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도 안 밀렸네요. 네. 지금 S&P 500이 4일째 빠지고 있습니다. 네. 엄청 많이 밀린 거죠. 엄청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일이면 화순목금 이번 주 내내 빠지는 거예요. 네. 빠지는 거였는데 올타임 하이 밑에 1.12% 밑에 있습니다. 1% 빠졌다는 거죠? 4일 1% 빠진 거죠. 1%. 네. 다우지수는 2%. 제 마음에 한 10% 빠진 것 네. 같은데. 나스닥은 0.82% 네. 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해서 빠진 게 아니고 쉬어가는 게 맞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쉬어갈 때 좀 네. 쉬어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예, 예. 왜 피곤하십니까, 숙하님은? 아, 저는 저 마이너스 1.12%를 보고 예, 제가 이번 주 제 포트폴리오가 저가 10배쯤 빠진 것 같은데 야, 역시 S&P 500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 체감상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예, 별로 안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약간 쉬어가는 그런 신기합니다. 모습이다. 너무 예. 힘들어하지 말자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실제 이제 1%나 2%면 이거 뭐 오늘 하루만 급등하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 급등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올라도 그렇죠. 뭐, 그래도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기사가 뭐라고 나오냐면 S&P 500이 4일째 다우가 4일 연속 하락 연속 하락이랑 자꾸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국내 기사를 좀 보게 되면 네. 슈카님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많은 좀 많이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미국 기사를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뭔가 조금 미국 잘 모르시는 분들이 기사를 많이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들려질 만한 그런 기사가 되게 많은데요. 최근의 기사입니다. 모건 스탠리 미국 팔고 유럽을 사라 했고요.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주식 비중을 줄여라. 그 주장의 이유가 뭔지 살펴본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뉴욕 증시 연말까지 오를까 떨어질까 모건 스탠리가 나오는데 무조건 빠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은데 또 미국 증시 비중 축소 역시 모건 스탠리 기사인데 이것만 보면 진짜 되게 우려가 커져 보입니다. 네. 주식을 팔아야 될 것 같고 고점대에 주식 팔고 나오는 게 어떨까 굉장히 겁내하는데 실제 모건스탠리는요 굉장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IB 아닙니까?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아, 유명합니다. 네, 유명합니다. 그런데 네. 계속 이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인용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사를 읽는 분들은 진짜 무섭다. 이거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왼쪽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S&P 500 목표지수가 3,900이에요. 모건스탠리요? 모건스탠리. 네. 현재 4,500입니다. 심할서 써야겠네요. 예, 이거 좀 아니 예.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4,500이 갑자기 연말까지 가까이 가면서 3,900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 15% 빠져야 되네요. 네, 15% 정기 빠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 10% 이상은 조금 멀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019년, 2020년 빼고요. 어차피 이제 팬데믹 시절이었으니까 빼고 2,750을 계속 얘기했는데요. 그때 종가가 이제 3,200에 끝났습니다. 틀린 거죠. 그다음에 2018년 맞았는데 2018년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극대화됐을 때 네네네. 그때 한번 쫙 맞았죠. 근데 2017년부터 보시게 되면 보통 지수보다 낮게 계속 얘기합니다. 모건스탠리는 약간 부정적으로 혹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시장에 대한 그 흐름을 약간 좀 안 좋게 보는 게 되게 다양한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항상 모건스탠리 갔다가 빗댔으면 다 안 좋은 기사예요. 전 신문이 저렇게 나오는 걸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한 명이 모건스탠리 기사를 쓰면 그게 이렇게 여기가 퍼지거든요. 제가 이제 그것발 기사들이 계속 재확산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는 특히 얘기하면 루비니 교수 같은 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은 좋은 기사 안 쓰지 않습니까? 네. 장이 빠질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최악의 금융 위기가 오고 있다. 버블이 터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의 글을 쓰면 약간 조금 다 시종류가 안 좋은 기사잖아요. 근데 역시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하나 써서 마치 베낀 것처럼 똑같은 기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왜 그러냐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기사 보면 다 시장이 빠진다고 그러는데 연말 되면 막 아까 말씀하신 10% 이상 빠진다고 그러는데 네.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냐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누가 그럽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모건스탠리예요. 모건스탠리 마이클 윌슨. 근데 대부분 다 원래 안 좋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냥 이런 분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반면에 조금 강하게 보는 분도 기사를 실으면 좋은데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제가 골라온 게 아니고 딱 최근에 기사만 발라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실제 주가 조금 빠졌지만 체감적으로 한 10% 빠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주식이 좀 고점일 것 같은 기사를 쓰고 싶을 때 그 인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루비니 교수님을 찾는다든지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스타일이 네. 또 좀 그런 하우스다 보니까 그렇죠. 주로 거기를 찾는다든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예.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약간 균형감 있게 좋게 보는 분도 글 쓰고 나쁘게 보는 분도 글 써서 같이 좀 올렸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다 같은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짐 로저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도 상당히 10년째 지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뭐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시장이 올 것이다를 지금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분 아닙니까? 10년째? 아 로저스라고죠? 예. 그분. 근데 뭐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뭐 10년에 한번 스타 되면 되시니까요. 네. 아 그렇죠. 예. 그런 분도 있다. 그래서 일단 예. 우리가 정확히 볼 때는 이 모건스탠리 기사 보실 때도.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실적이 만약에 정말 안 좋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룰루레몬이 이제 어제 급등했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10%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의문을 일으킨 기업은 펠로톤이었습니다. 펠로톤. 아, 펠로톤. 펠로톤이 어제 9.83%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옷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이게 보시면 레깅스부터 위에 있는 위에 옷까지 근데 이 브랜드가 펠로톤이에요. 오, 펠로톤이 옷도 만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그 만드는 줄 알았죠. 자전거를 탈 때 최적화된 옷을 네. 판매하는 거죠. 보통 한 2만 원부터 비싼 거 10만 원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오, 펠로톤이 옷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텐데 높진 않지만 예, 10% 올랐네요. 이게 이제 그 입어본 분들이 얘기 뭐냐면 아, 이 자전거 탈 때는 이걸 입으면 뭔가 좀 잘 맞는 것 같아. 상당히 그 옷이 잘 그 어울리나 봐요. 거기 탈 때.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 따끔하게 좀 꼬집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 펠로톤의 매출이 옷이냐 주력 매출이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옷은 아니죠. 옷이 아니고 구독 서비스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계 판매인데 아니 이 티가 뭐 바지 레깅스가 팔려봤자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올라간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레깅스가 많이 히트 친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예. 의아하지만 올라갔다는 거. 그다음에 나이키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언더머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동일하게 레깅스를 만들고 있는 업체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펠로톤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10%. 10%가 올라가면서 이제 고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약 38%가 남았다는 점. 좀 많이 남았죠? 조금 더 축하드려야겠네요. 조금 더 축하드릴 일이 뭐 계속 있을 테니까. 제가 얘기하는 예. 건 뭐냐면 어쨌거나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팬데믹 약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과연 뭐 펠로톤 그다음에 줌비디오 같은 그런 기업들이 팬데믹만큼의 어떤 매출이 올라올까
말씀드린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매출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건데 이제 티를 팔아서 바지를 팔아서 돈을 번다는 이 자체가 기사 올라갔다는 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 어쨌거나 어제 의문에 있은 기업은 예, 펠로톤이었다. 펠로톤이었다.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로고가 찍혀 있어요. 펠로톤이라고. 어떤 분 저 우스갯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자전거를 구입하면 주는 티냐 바지냐 물어보는데 별도 구매라는 거죠. 네, 별도 구매. 자전거를 구매해서 뭐 싸움품으로 껴주는 건 아니죠. 예, 판매하는 아니고, 거죠. 예. 예, 판매하는 거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제법 비쌉니다. 한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더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모더나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원래 제가 보통 바이오 종목 제약주는 잘 얘기 안 하는데 모더나에 대한 뭐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더나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 100원을 팔면 70원 남기는 정말 수익성이 높은 네. 그런 약을 만드는 기업인데 약하네요 정말. 약 팔고 있죠. 예, 100원으로 그, 70원을 남기면은 어우 대단합니다. 그 어디서 약을 팔아 이렇게 어디 나왔던 약 팔고 있... 예, 네, 어디 나왔던 대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독감 한 방에 할 수 있는 단일 예. 백신이 나왔고요. 아 단일 백신을 개발 중이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을 합쳐서 한 방을 맞으면 예,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거나 이제 비슷한 양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게 한 번 맞으면 저희가 매년 독감도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 맞으셔야 되고 예. 한 방에 끝날 수 있다는 거. 이 이점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코인원, 이제 투인원인데 제가 보기에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다 그러면 그냥 백신 때문에 독감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는 게 조금 이렇게 찜찜할 수 있을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백신 감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건데 거기에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백신이 함유가 돼 있다? 약간 조금 뭔가 좀 그렇지만 하여간. 설마 양을 두 배로 늘려서 두 개를 그냥 블렌드해서 넣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여간 예. 메신저 RNA 방식에 뭔가 추가하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사 같이 나왔는데요.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강한 추가 백신도 개발 중에 있다. 네 종류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어떠한 변이가 나와도 다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접종에 대한 긴급 사용 신청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지금 뭐 파우치 박사가 곧 할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거고 또 150억 달러 현금을 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은 R&D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2개 파이프라인 동시에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백신은 끝난 게 아니고 수많은 이 비슷한 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1년간 700% 아. 올해만 336%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이 지금 497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예, 다시 한번 사단 치고 치러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더나는 한 종목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냥 네. 15개 포트폴리오 중 하나 가져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야지만 버틸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 지금 이제 오면서 봤더니 많이 보유한 50개 종목 중에서 한 중간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미 많이 투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분들 많이 사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다수가 다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최근에 고점에 사신 분들 외에는 다 지금 수익 구간이거든요. 네. 조금 더 가져가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예,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1년에 700% 종목 안 나옵니다. 자 이런 거. 7배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7%도 참 힘든데. 뭐, 그 이제 아, 정말 힘듭니까? 축하는 개인적인 사람이고. 전 힘들던데. 그렇습니다. 아, 올해 7% 쉽지 않습니다. 예. 예. 반면에 노바백스가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인도에서의 긴급 사용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요. 이제 이걸 계속 그 인도 쪽에서 야, 이 백신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데이터를 보더니 이거 문제가 있어. 더 추가됐다. 요구한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원래 10월에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올해는 힘들 것 같다라는 좀 멘트가 나와주면서 어쨌거나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제 우리가 이제 약을 팔면서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지금 그 인도는 상당히 인구가 많잖아요. 네네. 진짜 노다지죠. 만약에 그 승인이 떨어진다 그러면 근데 일단 약간 지연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고 있다는 것을 약간 해서 지금 노바백스 역시 한 중간 순위에 와 있는데 많이 보유한 주식. 근데 노바백스를 구입하신 분은 약간 좀 재미가 없고 반면에 모더나를 구입하신 분들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기업 어펌 있습니다. 어펌 있죠. 네. 뭐 월부다 할부다 여러 가지 말 쓰시지만 뭐 하여간 저희 때는 월부였고요. Buy now, pay later. 예, 그런데 예, 예. BNPL인데 저희는 이제 저희 때는 어렸을 때 이제 월부라는 표현을 썼고요. 월부로
그 책도 막 전집을 구입하거나 예. 하지 않았습니까? 원장님 뭐 한 40년 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집 할부 구매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예전에 저희 다 출판 다 책 그 전집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없습니까 책이 집에? 네, 제 뭐 네. 기억은 살짝 네. 날랑말랑합니다. 개몽사 모르시나요? 개몽사요? 개몽사 못 들은 걸로 아십니다. 예, 예. 근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EPS가 지금 언나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적자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인 다음에 이거 원래 같은 기업이면 이렇게 주가가 못 올라가는데요. 네. 지금 8월 27일 아마존과 제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지금 매출이 커지는 거 보니까 뭔가 아마존과의 시너지가 크게 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3%가 현재 급등하는 그런 23%. 모습. 와, 23%. 지난번 아마존과의 제휴가 기사가 나올 때 그때 46%. 46%. 예, 그래서 어제 본장에서 5% 더하기 23%. 다 얼마입니까? 더하면? 야, 역시 장사는 돈 장사가 짱이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아직 사단 최고치 못 갔지만 예. 상당 부분 단기간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월부 기업이 말입니다. 돈은 나눠서 내는 기업이지만 주가 상승 한 번에 일시불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과의 제휴가 크긴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50달러 이상을 구매하면 할부를 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기준인데 보통 이제 국내도 보게 되면 5만 원 이상 구입하면 3개월부터 무이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일단 그런 거 비슷하게 해서 50달러 이상 하신 분들한테는 할부로 적용한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펌도 있고 또 지난번에 스퀘어가 인수했던 코지의 애프터페이도 있고 또 네. 페이팔이 인수했던 또 일본에 있는 페이딘가 그것도 있고 다 지금 할부 기업들 상당히 요즘에 추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어펌이기 때문에 어펌을 좀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추천은 안 드립니다만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는 거 간단하게 좀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올 9월이 보통 이제 9월이 통계상 가장 안 좋은 월이잖아요. 네. 안 좋은 월이죠.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근데 이제 예. 통계상 안 좋은 월인데 안 좋은 월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 이 통계를 보시면 또 달라질 것 생각이. 1995년하고 2021년은 똑같은 해로 가고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판박이처럼 가고 있어요. 네. 보신 것처럼 보라색이 1995년의 모습이고. 이 파란색이 2021 올해인데요. 똑같은 그런 모습이 가고 있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모습으로 간다고 그러면 1995년이 34%가 올라갔으니까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이 충분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요 하얀색 친분. 이게 9월이거든요. 네. 이때 1995년의 9월은 굉장히 강했어요. 좀 주술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은 그러니까, 9월이어서.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의 시장이 빠진다고 그러면 어떤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어떤 그 피로도지 어떤 뭐 통계다 과거에 그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죠. 예, 예. 한 50년까지 통계를 보여주면 안 좋았지만 1995년 딱 똑같이 판박이처럼 올라갔던 그 시를 보게 되면 9월에 올라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특히 이제 팬데믹이 안 맞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9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 뭐 9월에 9월 21일인가 22일 날 FOMC 미팅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솔직히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테이퍼닝에 대한 언급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이미 시장은 거기에 대한 내성이 충분히 쌓여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빠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많은데 많은데지 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델타 변이에 대한 이 우려가 커졌을 때 꽤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이제 주가 빠진다기보다는 올해가 완화할 때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달도 그만큼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시장을 맞추는 사람은 아닌데 왠지 느낌상 9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초기 오셨습니까? 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을 것 같다. 네. 일단 왜 좋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시범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 4일 동안에 1%가 빠졌잖아요. 지수가. 근데 올라갈 때는요. 그러니까 4일 동안 빠진 거를 올라갈 때 이틀 만에 회복하는 게 최근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만에도 하더라고요. 예, 아주 천천히 예. 빠졌다가 한 번에 회복하고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 빠지는 건 천천히 빠지지만 회복력이 빠르다 뭐 그런 걸 얘기한다 그러면 오히려 9월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표로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올 컨트리라고 하는 이제 모든 국가의 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ETF입니다. 이게. 올 컨트리 인덱스. ACWI. 예, 예.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라고 해서. 네, 월드 인덱스. 이게 모든 국가 포함된 건데 역시 월드 인덱스까지 같이 사상 최고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10년 동안 3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니 월드 인덱스가 사상 최고치고 지금 최근에 3배가 올라갔다면 대한민국 코스피는 아니 왜. 올해 얼마 올라간지 아십니까? 코스피가?
코스피 올해 올랐습니다. 1월 초에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YTD 기준에서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아십니까 혹시? 올해 YTD 한 10%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한 6% 좀 넘게 올랐대요. 예. 그러니까 사실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좀 더 좋아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아싸리 그냥 내가 나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큰데 뭐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HWI만 사도 그냥 다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사실 모든 국가의 주식을 사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올라오는 폭이 컸는데 올해 얼마 올라왔을 것 같습니까? 올해만 YTD. 올 컨트리 인덱스요? 예, 예. 월드 인덱스요? 올해요? 예. 10%? 14% 올라왔어요. 14%. 네. 그러니까 한국보다 두 배 이상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국 6%, 여기 14%. 그러니까 예. 그냥 단순하게 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걸 볼 때 여기 있는 올 컨트리에서 뭐가 어떤 국가가 이제 기여가 컸냐 볼 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HWI가 14% 올라왔고요. 반면에 여기서 미국을 빼버리면 7%로 반토막 납니다. 우린 평균은 했네요. 미국을 제외하면. 7%니까. 네, 그러네요. 조금 예. 못했지만 거의 비슷한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미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물론 미국에 대한 점유율이 크긴 하지만, 미국이 실제 가장 좋은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이제 워낙 퍼포먼스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서 미국 상당히 좋았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을 투자했다고 그러면 정확히 20%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저희가 뭐 투자의 국경이 없고 뭐 사실 뭐 스타벅스라는 어떤 맥도날드 기업을 미국 기업이니까 이런 거 사실 우리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국가별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가 미국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실적을 보여드릴 건데 실적도 가장 우수한 게 미국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미국 투자하신 분들이 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적에 따른 어떤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원달러는 또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오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가면 1200원까지 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국내 주식만 보유하신 분들이 헤지 수단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니까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달러 자산은 거의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죠. 확실히 성과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달러를 그냥 가져가기 약간 밋밋하잖아요. 그 달러 인덱스를 추정하는 또 ETF가 있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UUP라고 하는. 네. UUP입니다. UUP. 그러니까 UUP를 사시면 달러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원달러에서 먹고 그다음에 그 ETF에서 먹고 해서 두 배로 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니까 그거 투자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4월 30일 날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네. 4월 30일 날 다우의 운송지수가 120년 만에 처음으로 주간 기준 12주 연속 올라갔다는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우 운송지수는 약간의 그 경기를 선행하는 대표하는 선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수거든요. 네. 물류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최고의 기록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최근에 올해 경기가 부진한 게 아니냐 공시표가 너무 못 나오다 보니까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래서 봤어요. 최근에 모습 봤더니 정확하게 고점을 찍고 4월달 고점을 찍고 델타 변이 이후에 내리막을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 운송지수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델타 변이가 여기 다 운송지수 하락을 좀 단추를 마련한 건데 오히려 지금 보신 것 다우지수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 반면 운송지수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약간의 경기에 대한 부진이 진짜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참고적으로 뭐 철도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페덱스 같은 특성 네. 기업들 이런 것도 포함됐기 때문에 약간 물류 관련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경기가 부진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약간 주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경기에 대한 부진을 보여주는 표기 때문에 역시 경기 부진을 우려할 수 없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됐습니까? 본부장님. 예. 예. 자, 예. 오늘은 즐겁게. 네. 빨간색이라 그러면 안 되죠. 파란색의 녹색의 미국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 9월 10일이고요. 출발 상황이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S&P 500 0.55%, 네, 다우가 0.58%, 나스닥이 0.59%로 예,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나스닥은요. 좀만 더 힘내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에 예, 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S&P 500은 한 반 정도 메꿀 수 있을 것 같은 S&P 그런 S&P 500은 4일치 하락에 반을 메꿨네요. 그렇죠. 1.2%니까 예, 거의 딱 반을 메꾸는 그런 모습이어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하락은 아주 뭐 길게 하락했지만 올라갈 때 쑥 올라갔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펌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했지만 네,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거니까 어펌 주가입니다. 20% 안쪽 밀리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달러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얼마 전까지 한 50달러 60달러였거든요. 벌써 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말할 때 참고하시면 언제요? 몰랐습니다. 네. 언제 그런 살려고 하는 타이밍이 있었나요? 보통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뭐 아마존과 GM 있고 어펌이요? 네,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저 어펌 관련해서 바이 나우 이제 페이 레이터 관련해서 영상 만들 때 야 저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돈 할부 개념 외국에서는 그 저런 게 별로 네. 없다 그랬는데 저거 하면 괜찮겠다라는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예 지금 100달러가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어펌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포지티브 아울로 그러니까 그만큼 전망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존 덕이죠. 네. 아마존과 뭔가 제휴를 맺게 되면 뭔가 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크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타 오랜만에 토요타에 대한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요즘에 관심 기업이거든요, 사실 토요타. 누구한테 관심 기업입니까? 접니다. 제가 살려는 게 아니라 네. 저 회사가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위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조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될까? 네. 주가라기보다는 기업 전체 방향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봤더니요, 이게 보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일부 공장이 칩 부족이라 약간 좀 멈춰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30만 대를 뭔가 그 생산이 안 될 걸로 커트가 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져야 되는데 오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1% 올라간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웰스파고 기사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 웰스파고가 2018년에 이슈인데요. 이게 이제 2018년에 뭐가 있었냐면 직원들한테 불법적인 영업 관행을 시켰던 그러니까 뭐 슈카니 뭐 카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뭐 아니면 뭐 적금 하나 들어주세요. 이런 거 했던 거 위에서 압박 넣고 예. 유령 계좌 만들고 예. 막 이런 거 어카운트 만들고 했던 것들이 문제가 돼갖고 그때 대표 회사가 집에 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갔던 임원들이 전년도 전전년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뱉어낼 정도까지 크게 지탄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5천만 달러 벌금을 파인했죠. 파인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전히 조금 기업 이미지가 사실 은행은 뭔가 좀 신뢰 아닙니까? 신뢰? 네. 근데 그 이미지가 좀 깨지면서 주가가 빠진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빈 버스터즈라는 기업인데 이게 심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볼이 플레이예요. 플레이. 게임 기업입니까? 플레이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 안에 레스토랑이 있고 그다음에 아케이드 같이 있어요. 식당이 있고 정말 플레이그라운드 네, 그 자체인가요? 여기 옆에는 당구도 예, 예. 있고 게임장도 같이 해서 먹고 마시고 다 여기 노는 거예요. 그건데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원래 58% 예상이었는데 1.07 나오고 그 두 배 이상 나왔는데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약간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코로나 변이에 대한 어떤 그 완화되는 그런 모습의 신호다라고 하면서 일단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커버리는 사인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제 조금 더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 핫스팟 지역에 이제 코로나가 약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메리카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얘기하면 그 아웃도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네. 과거에 여기 밑에 회사 밑에 뭐가 있었냐면 스미스 웨슨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미스 웨슨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총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스톰앤 루거. 예, 알죠.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예. 제가 옛날에 프라모델로 그 총 따라 만들던 기억이 나서. 거의 나와 있습니까? 브랜드 이름이? 예, 나와 있죠. 똑같이 예.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칸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원래 이제 총을 만들었었는데 그걸 분사시켜버렸습니다. 스미스 네. 웨슨은 분사시켜버려서 지금 현재 순수하게 그냥 진짜 아웃도어 관련 제품만 있는데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총기 관련했던 기업 중에 상당히 많이 아까 얘기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민주당이 들어오면서 총기를 많이 이렇게 보유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들어오면 뭔가 총기에 대한 규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사는 예, 예. 그럴 때 많이 거론됐었는데 지금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실적이 약간 못 나왔네요. 원래 이 전망치가 2.24였는데 지금 2.02에서 2.16으로 약간 하단을 내추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주가 5.4%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맵을 좀 보겠습니다. 실시간 맵을. 어우.
좋은 모습이죠. 단옥색이네요. 단옥색의 모습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테크 쪽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뭐 애플도 올라가고 MS, 엔비디아, 어도비, 퀄컴, 뭐 마이크론, 테크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특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반도 장비 업체거든요.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그다음에 ASML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세네요. 칩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장비 쪽으로 약간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이것도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게 이제 구글, 페이스북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 테슬라, 홈디포, 뭐 GM, 포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빠진 게 거의 안 보이네요. 뭐 오늘도 금융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빠진다고 그러면 부동산 섹터, 리츠죠. 그다음에 유틸리티. 하여간 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갔던 것도 오늘 반대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민영 건강보험 기업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나머지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뭐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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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딱 맞추셨네요. 자, 오늘도 미국 주식의 미스터 장우석 본부장님과 미국 시장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즐겁게 보셨습니까? 1부에서는 강구영 선임 매니저와 중국 시장 드디어 해외로 문이 열린다라는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요. 뭐 글로벌 증시에 좀 유동성을 좀 더 공급하고 좀 더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이재훈 팀장님과 고객 포트폴리오 요즘에 어떻게 포트폴리오 이제 운영하시는 팀이니까요. 어떻게 얘기해주고 계십니까? 라는 얘기를 들어봤고요. 포트폴리오 운영에서 아직은 강세로 이어진다라는 특히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 강세로 이어진다는 견해를 거두지 않고 있다. 다만 가장 좀 위험 리스크로 보는 거는 인플레이션.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리스크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거둘 때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중국 주식에 관해서는 본토 주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은 보다 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다라는 조언도 주셨고요. 마지막 미국 주식의 미스터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기업들 많이 알아봤는데요. 정말 미국 시장은 뭐 대단한 기업이 많죠. 룰루레몬뿐만 아니라 뭐 펠로톤까지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었고 뭐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잘라서 올려서 다시 천천히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희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미국 시장 장이 유럽 시장도 포함해서 강하게 올라가면은 내일 우리나라도 그 힘을 받아서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날이 내일로 다가오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밤 되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감사합니다. 글로벌 라이브였습니다.